자, 컴퓨터 켰고요. 스피커도 켤 겁니다. 쭈쭈. 불 들어와라. 녹색 불. 자, 그리고 이쪽 스피커도 틀 겁니다. 쭝, 짜잔. 녹색 불 들어왔습니다. 상태 들어왔죠. 오늘은 역시 고대하고 고대하던 GLM 채널의 탈삼 시리즈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GLM 키트 8330A라고 하죠. 이게 마이크고 채널의 GLM 키트 네트워크가 USB로 컴퓨터에 연결되어지는 장치,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있는 GLM 키트를요, 채널의 8351 이 녀석 GLM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볼 겁니다. 일단 기본 환경은 맥이나 윈도우나 똑같은데요. 이렇게 GLM을 찾아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GLM GLM4 버전업이 돼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생겼는데, 자, 컴퓨터에는 GLM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USB로. 그리고 마이크는 본래 이제 스탠드에 꽂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홀더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라서 따로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손으로 들고 있을 겁니다. 자, GLM 4.1.0 버전업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육각 형태로 스피커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칼리브레이션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진 않을 것 같고, 파일에서 사실 GLM 프리셋들을 여러 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롭게 새 GLM 세팅을 만드는 걸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 있고, 레이아웃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스테레오를 기본으로 할 건데, 2.1일 경우에는 서브부퍼 하나 늘렸을 경우 당연히 제넬에게 GLM을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만 합니다. 5.1, 5.1.2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공간의 크기 사이즈별로 GLM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레이아웃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제네릭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 자체가 뭐 여러 솔루션들이 있어요. 아크2도 있고 뭐 소나웍스도 있고, 사실 일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트리노브라는 유명한 회사의 그 초고가의 칼리브레이션 측정 뭐 시스템도 있고 되게 보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솔직히 서라운드 시스템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가격이 진짜 비쌉니다. 뭐 몇백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금액대인데, GLM은 아시다시피 뭐 40만 원대긴 하지만 8351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83 시리즈를 구매하셨을 때 저희가 거의 절반 그 할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성비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제네릭의 애시당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 가지고 만들었냐면, 돌비 시스템과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홈시어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음악도 지금 가상화 시스템으로 애플에서 이미 가져온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가상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들을 거기 때문에 이런 서라운드 시스템에 관련된 게 사실 산업 표준에서는 굉장히 지금 핫한 겁니다. 그래서 이 GLM은 굉장히 선도적이고 확실하면서 딜레이가 없고 뭐 열화도 없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현재 대세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엄청나게 83 시리즈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제네릭이 스테레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레이아웃 설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미위치라고 되어 있는 스피커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데, 일단 누르게 되면 이 제네릭에서 깜빡이면서 소리 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있고, 여기서 그대로 라이트로 끌어다 줄 겁니다. 자, 위치 선정은 사실 다른 데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레이아웃 형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할 거고, 하나 더 누르면 왼쪽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 볼 수 있고 깜빡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레프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 확정이 되면 레이아웃 확정을 누르게 되고, 그 다음 샘 그룹을 정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시스템 딜레이는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보정을 해줄 수 있는데, 솔직히 일반적인 유저들의 경우에는 이 세팅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매니지먼트도 있는데, 전체냐 개별이냐 라고 설정해서 밴드별로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기보다 현재 저희는 제네릭 서브우퍼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리버브 샵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 두고 풀밴드 설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본 세팅으로 만드시면 되고, 입력 모드를 아날로그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제네릭의 DA 컨버터가 달려있는 DSP 모델이죠, 835에 컨버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5,600만원대 컨버터와 동일 퀄리티의 컨버터를 제공을 하는데, 일단 저희는 메인 컨버터로 아누비스로 연결을 하고 제네릭에 아날로그 케이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모드를 아날로그로 그대로 설정할 거예요. 혹시라도 AES 달려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고 계셔서 AES로 제네릭에 연결하셨을 경우에는 입력 모드를 디지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룹 감도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연장부 이상의 선형성 온으로 해서,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페이즈까지도 잡아버리는 아주 재미난 녀석이에요. 위상을 잡아버리는 건 아마 거의 유일합니다, 이 녀석이 GLM이.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룹을 확정합니다. 자, 그 다음엔 마이크 시리얼. 이건 현재 USB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는 GLM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시리얼이 자동으로 뜨는 걸 볼 수 있고, 칼리브레이션 모드 체크할 수 있는데 싱글 포인트가 있고 멀티 포인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싱글 포인트로 해서 마이크 지점을 하나로 지정해서 측정할 겁니다. 네, 대칭 EQ, 개별 EQ, 그리고 클라우드 오토콜 2, 로코콜이 있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스피커에서 저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브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 마이크를 어차피 오늘 저는 가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스탠드 들고 올게요. 자,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시작해 볼 건데, 마이크 스탠드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GLM 자체 마이크의 케이블은 엄청나게 길어요. 이 상태에서 스피커의 위치, 이렇게 저희 고객분들이 서서 들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화각 좀 볼게요. 나오나? 아무리 초감각이라도 빼볼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칼리브레이션 버튼을 시작 눌러볼게요. 자, 주변 소음 높음, 측정된 주변 소음이 높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왜냐하면 이 현재 마이크로 소리가 수음되고 있는데 저의 윈도우 컴퓨터 본체의 팬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140mm짜리가 8개 달려있는 본체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계속 진행, 예. 그 다음에 오토콜 시작, 모든 스피커에 수입 노이즈를 재생합니다. 마이크를 청취 지점의 귀 높이로 위치시키고 공간의 소음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 마이크를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세워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 자, 옵티마이징 들어가고 있고요. 제네릭 클라우드의 측정 데이터를 업로드 중입니다. 엄청 단순하죠? 자, GLM은요 이만큼이나 단순합니다. 측정도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쉽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주 편리해요. 서서 듣기인데 저는 단순하게 테스트라고 할게요. 이 제네릭 GLM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요, 현재 거의 모든 스튜디오와 그리고 굉장히 빡세게 작업하시는, 그리고 룸이 안 좋은 프로듀서 분들께서 현재 작년부터 엄청나게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뭐 물론 이제 리버브에서는 835일과 8361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제네릭 8330입니다 8330 GLM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 이걸 청음해 보시고 엄청 많이 구매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족도 또한 그 어떤 스피커보다도 굉장히 높아서 다들 극찬하고 계시고 작업을 굉장히 빡세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칼리브레이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끄게 되면 칼리브레이션이 안 된 상태의 스피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칼리브레이션 바이패스 됨인데 이걸 켜주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적용된 이 상태로 이제 플레이백 하게 됩니다. 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GLM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뭔가 뭐 엄청나다 라고 말하기에는 뭐 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음향 쪽이나 오디오 쪽을 봤을 경우에는 사실 칼리브레이션의 저가 시스템이 시작된 거는 IK 멀티미디어의 아크 1이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칼리브레이션 하려면은 이제 측정용 마이크 안에 들어있으면 그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측정 위치를 제가 꼭지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측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크2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한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소나웍스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편리하게 자동 측정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소나웍스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리고 할인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이 팔려나간 그런 제품이었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플러그인 타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열화도 있었고 레벨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고 플러그인 방식이라 딜레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소하는, 그러니까 모니터링 했을 시에 항상 켜두는 시스템이 아닌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일종의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뒤늦게 사실 이전에도 존재했었지만 몇 년 전에 GLM이라는 거를 제네렉에서 만들면서부터 사실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네렉 스피커 중에서 GLM을 구동할 수 있는 디지털 스피커를 사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알다시피 제네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론 중간에 과도기가 있긴 했지만 현 거의 모든 전 세계에서 기본빵으로 안전빵으로 들고 가는 탑클래스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이고 현재 83 시리즈 중에서도 마지막 숫자가 1이 붙는 동축 스피커들은 굉장한 인기와 지금 선풍적인 그 스피커계의 뭐랄까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니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스피커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8351 뿐만 아니라 사실 8331, 8341부터 시작해서 그 2웨이 스피커 라인업인 83 그리고 뒤에 0자리가 붙는 이제 2웨이 스피커들조차도 GLM을 구동해서 굉장히 활용을 높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땐 단순한 이유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제네릭 사운드가 좋다라는 점이나 두 번째는 룸을 튜닝하고 룸 어쿠스틱에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룸 어쿠스틱 자재도 막 뭐 패널 하나에 25만원씩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뮤지션들이나 프로듀서들이 그 패널 가격을 뽕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간적 절약과 경제적으로 돈 절약하기 위한 GLM은 굉장한 뭐랄까 도움이 되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개중에 또 GLM 테스트도 저희가 직접 해봐드리기 때문에 사용법에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스피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제네렉 GLM에 이어 사실 노이만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헤드라든가 다양한 스피커들이 칼리브레이션 솔루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발에 착수한 회사들도 있고 지금 초창기 진행 단계로 해서 적용이 되는 스피커들도 있는데 걔네들 나름의 또 기술력이 있어서 다양한 뭐랄까 그 기능성이나 이제 활용도가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딥까지도 잡아주고 위상까지 잡아주는 솔루션 시스템에서 GLM은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선두주자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고 아무튼 요새는 디지털 세대인 것 같아요. 그 스피커들조차도 저는 아날로그 스피커를 더 좋아하지만 DSP 스피커들이 워낙 위로 올라와주고 있고 기술이 동반된 혁신적인 기술들을 같이 차용하는 그리고 채용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시대에 뒤따르는 그런 아이로 탈바꿈 했습니다. 아무쪼록 리그 오브 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